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고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상주에는 22mm, 문경 5mm 등 경북 북서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9도, 구미 26.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등 21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팀의 예선 2차전 알제리와의 경기가 펼쳐진 오늘 지역에서도 응원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4-2로 졌지만 새벽 시간에도 시민들의 응원의 열기는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거리가 붉은 불빛들로 반짝입니다. 밤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 다소 추웠지만 응원 열기는 뜨겁기만 했습니다.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는 지난 러시아전 때의 두 배가 넘는 천여 명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잇따른 실점에 허탈해하며 안타까운 눈빛을 대형 스크린에서 떼지 못합니다. 대표팀 경기력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뜨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열띤 응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 안목 빠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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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악마 대구 회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후반 들어 대표팀의 두 골이 터지자 응원 열기는 다시 달아오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너무 잘 싸워준 것 같아가지고 우태기 팀사 그 전선을 너무 자랑스럽고요.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이른 새벽 단체 응원을 펼친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며 다음 경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가운데 의장 후보로는 4선인 이동희 의원과 3선의 도재준 의원, 역시 3선의 김창은 당선자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후보에는 3선의 김의식, 정순천 의원, 재선인 박상태, 김원구 의원 등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7대 대구시의회는 신임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출범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 견제와 비판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행정과 교육, 문화, 복지, 도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구청장 공약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해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범안로 3동 요금소 무료화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등 각종 수성구의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지역 전교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부당한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으로 해직자들은 노동조합과 국가도 보호해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는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지 않고 오는 27일 전국적인 조퇴 투쟁에 동참한 뒤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9개 공공기관이 내일 천마아트센터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어 올해 신입사원 채용 요강을 설명하고 지역 출신 선배들과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상담도 해줍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 14개 대학이 지역 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할 예정입니다.
6.25를 이틀 앞두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 보루였던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서산의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4.87 고지 전투로 알려진 서산 지역에서는 지난달 1차 발굴에서 유해 111구, 유품 634점이 발견됐고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낙동강 전투 전사자 유해 발굴에서는 1067구, 유품 2만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하얀 반점이 몸 곳곳에 생기는 피부 질환인 백반증 환자들은 햇빛이 강하고 노출이 많은 7, 8, 9월에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햇빛 노출이 많은 7월에서 9월에 백반증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가장 많았다며 햇빛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등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빙과류, 냉면류, 팥빙수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횟집, 냉면집, 야식배달 음식점 등을 상대로 여름철 식품위생특별합동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제조와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냉동, 냉장 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